지나나 이야기. 원래 이렇게까지 만들 생각은 없었는데 부적 쓰는 방해꾼이 나타났어서 어쩌다 보니 이렇게까지 됐네. 부적? 뭐야? 부적 쓰는 녀석이랑 아는 사이야? 어쩌나? 그 녀석 많이 다쳤을 텐데. 간다. 30% 30% 힘을 형처럼 사용하는 게 쉽지 않아. 어떻게 이 힘을 밸런스 있게 활용하는 거지? 분명 지금 기운은 심장이 구멍 났을 때 그 기운인데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다? 평정심을 유지해야 해. 그래야 저 녀석을 뛰어넘을 수 있어. 천수 원류파. 일반 기술이네. 그때는 극권을 날렸으면서 갑자기 또 왜 이렇게 약해진 거야? 이러면 재미없지. 극본. 그래, 그거야. 극본. 천수. 위험할 뻔했어. 극본. 원류파. 원류파까지. 이 정도의 성장 속도라 그분이 진짜 탐낼만 하네. 이쯤에서 끝내볼까? 덩쿨 묶기. 자, 생포는 완료했고 지원군이 올라면 멀었고 이제 진짜 끝이네. 끝이라고? 내가 두 번이나 똑같은 기술에 잡힐 것 같냐? 뭐? 원류파와 천수는 동작이 너무 거대해. 이 동작을 최소한으로 해서 내 주력을 컨트롤한다. 백성. 한 번 더. 백성. 나뭇잎 빼기. 갑자기 엄청나게 강해졌어. 주력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건가? 주력 사용? 지금까지 무지성으로 사용했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아? 뭐라고? 강하게만 사용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컨트롤하니 더 강하고 힘 소모 또한 적은데. 힘의 컨트롤까지 하는 건가? 위험하겠어. 이 한 방에 끝낸다. 식물 조작 술식 목련자간. 그때 그 기술 극본 천수. 맞았다. 이긴 건가? 죽을 뻔했네. 이 짧은 시간 안에 나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건 칭찬해줄게. 칭찬 그딴 거 필요 없고 이제 진짜 말해. 훈이 어떻게 했어? 아, 그 녀석이 아직도 궁금해? 말해. 나도 몰라. 나랑 싸우다가 어떤 주술사가 나타나서 데려갔으니까. 뭐? 근데 그 부적 주술사 진짜 위험하던데? 술식 한 번에 목숨을 거는 녀석은 오랜만이었어. 훈이가? 그럼 훈이는 살아있는 건가? 난 다 알려줬다. 뭐 그래. 그럼 우리도 얼른 끝내보자. 에이 싫어. 난 목숨까지 걸면서 널 원하지 않거든. 뭐? 아, 시간 끌지 말고 데려갈걸. 괜히 강하게 만들었네. 간다. 나뭇잎 이동. 뭐야, 이상한 녀석이네. 아리, 괜찮니? 쌤! 귀신은 아닌 것 같으니 살아있네? 네? 아, 당연히 살아있죠! 장난. 장난이라니 너무하네요.
근데 우리 달이 힘과 주력을 컨트롤하고 있네. 아, 네, 맞아요. 아하, 이제부터 넌 진짜 괴물이 되겠어. 괴물이요? 아, 그 정도로 강해진다 이거지. 아, 맞다, 쌤! 응? 훈이, 훈이에 대해 알아냈습니다. 훈이? 훈이를 찾은 거야? 아, 아니요. 훈이는 어젯밤에 이 마을에 왔다. 제가 싸운 주령과 싸우다 한 주술사에게 끌려간 듯 합니다. 주술사? 네. 왜요? 주술사가 데려간 거면 안전한 거 아닌가요? 지금까지 들어온 정보가 없는 건 우리 쪽 주술사가 아니란 건데, 그렇다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 네? 주술사 중에 나쁜 주술사가 존재하나요? 나쁘다고 설명해야 하나? 내 예상대로라면 주령이랑도 싸우고 주술사랑도 싸우는 한 주술사가 있거든? 주술사랑도 싸운다고? 근데 또 그렇게 나쁜 녀석은 아닌 것 같단 말이지. 그걸 어떻게 아시죠? 증인? 그 주술사 덕분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많거든. 알겠습니다. 오늘은 수고했고 돌아갈까? 아, 네. 엥! 같이 좀... 같이 좀 가요. 미안 미안. 다리가 위험해 보여서 급하게 왔네. 너무하네요. 미호야. 네? 뒤에 봐봐. 뒤에요? 그림자 걷기. 아, 사라졌네. 야, 괜찮아? 어? 아, 애기는? 병원으로 옮겨졌어. 오, 그래? 다행이네. 일단 너도 수고했을 텐데 얼른 돌아가자. 애들이 걱정하겠다. 아, 가자. 달이랑 미호도 좀 늦네. 우리도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애들이 하나씩 다 사라져. 아, 멍청한 녀석들. 얘 나가서. 애들아, 우리 왔다. 오, 달아. 왔다. 훈이는? 아, 훈이? 훈이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 일단 자리에 앉을까? 아, 네. 훈이가 어제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되지? 네. 돌려 말하지 않고 말할게. 훈이는 현재 실종 상태야. 실종이요? 그래도 실종이지만 사망은 아니니 슬퍼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보자. 훈이가 돌아오길. 네. 아, 갑자기 사라졌네. 쌤! 응? 애들 앞이라고 숨기지 말고 말해주세요. 누가 데려갔는지 알 건 알아야죠. 알겠어. 내가 예전에 말해준 적이 있을 거야. 1년 전부터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 주술사랑도 싸우고 주령이랑도 싸우는 미스테리한 주술사에 대해서. 응? 그 녀석이 훈이를 데려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어. 저희가 그 주술사를 찾을 순 없는 건가요? 맞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잖아. 응응. 못 찾아? 네?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우리 주술사들이 찾고 있는데 반년째 흔적도 나오지 않고 있어. 반년째나? 뭐 증인들 말로는 여자라는 말도 있고 생각보다 어리다라는 말도 있고. 이렇게 말하니 더 어렵네요. 그치. 근데 확실한 건 언젠간 그 주술사가 너희 앞에 나타날 거란 거야.